네, 안녕하세요. 크리스입니다. 이번 주말에는 저희가 캠핑을 하러 왔어요. 왔는데 이곳은 코아 벌링턴이라는 곳이고요. 이 코아 KOA 이렇게 써 있는 거는 미국 전역에 있는 그 캠핑장 프랜차이즈예요. 그래갖고 되게 좋은 고급 캠핑장에 속하는 그런 캠핑장이고요. 이곳은 지금 워싱턴주에서 캐나다 쪽으로 올라가는 그 국경 가기 전에 있는 벌링턴이라는 도시에 위치를 하고 있고, 카메라를 킨 이유는 제가 온 캠핑장 중에서는 제일 좋은 캠핑장 같아서 한번 찍어보려고 카메라를 켰습니다. 일단 저희는 저쪽 끝에서 지금 하루 캠핑을 하고 있는데요. 애들이 있어갖고 저희는 놀이터가 있는 곳에서 캠핑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는 좋은 점이 일단 여름에 오면은 여기는 정말 좋을 것 같아요. 일단은 인도어 수영장이 있어요. 실내 풀장이 있고, 그리고 자쿠지라고 해서 그 이렇게 뜨거운 물에서 이렇게 공기방울 이렇게 나오는 거 있죠? 자쿠지도 있고, 그리고 이 방갈로가 되게 많아요. 이 캠핑장 안에. 그리고 지금 사이트도 여기 한 뭐 70, 80개 되는 것 같은데, 중간중간에 즐길 수 있는 여가시설이 많습니다. 여기 보면은 배구 같은 것도 즐길 수 있는 네트도 다 그려져 있고요. 그리고 저 끝에 따로 피크닉 같은 거 즐길 수 있도록 피크닉 테이블이랑 저쪽도 캠핑 텐트 사이트가 있는 거네요. 그러니까 텐트랑 캠핑 트레일러랑 다 같이 캠핑을 할 수 있고, 그리고 중간중간에 이렇게 방갈로가 있어요. 방갈로가 있는데 그 방갈로랑 같이 해갖고 모든 캠핑을 여기서 한 번에 다 해결할 수 있는 곳인 것 같습니다. 제가 저번 영상 때 다른 캠핑장에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이 프로페인 가스를 직접 충전을 같이 해주는 데가 사실 별로 없어요. 있는 데가 있긴 하지만 간혹 별로 이렇게 많지는 않은데, 이것도 역시 프랜차이즈고 좋은 고급 캠핑장이라서 그런지는 모르겠지만 충전 스테이션이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지금 단지가 뭐 이렇게 좀 나눠져 있어요. 여기는 지금 계곡의 중간 캠핑장을 흐르는데, 이 계곡을 중심으로 캠핑장이 앞뒤로 나눠져 있습니다. 네, 일단은 이곳은 단체나 뭐 개인이든 이렇게 캠핑을 하실 때 이 캠핑장 안에서 할 수 있는 게 많고, 뭐 다른 데는 그냥 캠핑만 할 수 있는데 여기서는 뭐 공놀이도 할 수 있고 애들 놀이터도 있고, 이렇게 단체 사람들이 오면은 이렇게 공동으로 캠파이어도 할 수 있는 이런 장소도 따로 마련이 되어 있고요. 그리고 이 방갈로가 되게 깨끗해요. 크기도 크고, 방갈로가 이렇게 새로 지은 건지는 모르겠지만 관리가 아주 잘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여기나 역시도 RV 사이트는, 캠핑카 사이트는 물이랑 전기 그리고 배수까지 다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그럼 저쪽으로 한번 올라가 볼게요. 이쪽에 지금 다리를 중심으로 계곡이 하나 흘러요. 계곡이 하나 흐르는데 이 계곡을 지나면 캠핑 사이트가 하나가 더 나옵니다. 이렇게 작은 계곡이 하나 흐르고요. 이 계곡을 지나면 다른 캠핑 사이트가 또 나옵니다. 제가 저번에 캠핑 RV팍을 한번 리뷰한 적이 있는데 그곳보다 크기가 여기는 더 커요. 네, 이쪽에도 지금 겨울이고 비가 와서 사람들이 그렇게 많지는 않은 것 같아요. 근데 중간중간 계속 캠핑하시는 분들이 있고, 일단 여기는 깔끔하게 관리가 잘 되어 있습니다. 매 사이트마다 캠핑 테이블, 그리고 파이어링, 그리고 전기, 물, 하수 시설 다 되어 있고, 그리고 중간중간에 화장실이 다 있어요. 화장실이랑 샤워실 뭐 이런 거 다 있고, 이쪽에도 놀이터가 하나 더 있네요. 네, 이게 사이트가 크다 보니까 놀이터가 이쪽에도 큰 게 하나 더 있습니다. 와, 여기 사이트가 정말 크네요. 제가 지금까지 봤던 캠핑장
중에 제일 큰 캠핑장 같아요. 일단 사이즈가 제일 크고 일단 안에 있는 시설들이 되게 깔끔하고 좋아요. 이렇게 뭐 막말로 싸구려랑 이런 브랜드는 생각이 안 들 정도로 잘 되어 있습니다. 이쪽에는 방갈로가 약간 그 통나무 집 같은 스타일로 지금 되어 있어요. 그리고 약간 좀 정말 캠핑 온 것 같은 그런 느낌을 나타낼 수 있는 것 같고요. 저기 예전에 그 서부 시대 때 타던 마차 같은 것도 디스플레이가 되어 있고, 이렇게 방갈로에 흔들 의자가 다 하나씩 붙어 있네요. 이 코아라는 KOA 이 캠핑장은 프랜차이즈라 전국 어디를 가든 다 있는 회사예요. 그래서 일단은 여기 뭐 멤버십도 가입을 하면 기본 레귤러 보통 그냥 일반 손님보다는 좀 디스카운트를 해주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멤버십을 이용을 해서 이 코아 매장, 코아 캠핑장만 다니시는 분들도 계신다고 해요. 그래갖고 저는 약간 노지 캠핑을 좀 좋아하는 편이라 그런 멤버십을 이렇게 끊지는 않았지만, 그래도 뭐 이 정도 시설에 애들이 좋아하면은 뭐 끊는 것도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아, 여기는 사이트가 정말 많네요. 번호가 250번대까지 있어요. 일단 중간중간에 이런 방갈로가 많이 있어요. 그래서 텐트랑 이런 캠핑을 잘 안 좋아하시는 분도 방갈로에 오시면은 캠핑을 하시면서 이렇게 호텔에 계시는 느낌을 충분히 느낄 수 있을 것 같고, 그리고 일단은 잔디가 정말 관리를 잘 된 것 같아요. 보통 캠핑장 가면은 잔디에 막 이런 잡초 뭐 토끼풀 이런 거랑 다 섞여 있거든요. 여기는 잔디만 이렇게 딱 잘 있는 걸로 봐서는 관리를 상당히 잘 하고 하는 회사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피크닉 사이트도 보통 그냥 잔디 위나 그냥 뭐 흙바닥 위에 이렇게 있기 마련인데, 여기는 이렇게 콘크리트로 다 시멘트 바닥 위에 이렇게 레벨을 잡아서 했기 때문에 관리가 상당히 잘 되는 곳인 것 같습니다. 일단 이런 사소한 부분까지 신경을 썼다라는 게, 이게 그냥 일반 캠핑장이랑 기업이 운영하는 캠핑장이랑 다른 것 같아요. 일단 미국 캠핑장에는 이런 카라반 시설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알려드리면, 이게 지금 전기 박스예요. 전기 박스고, 여기를 위로 이렇게 올려보면은 여기에 30A랑 50A짜리가 있어요. 그래서 이거는 30A고요. 이거는 50A. 그래서 되게 큰 차들, 큰 캠핑카를 끌고 다니시는 분들은 이 50A가 필요하고요. 그리고 저 같은 조금 작은 중간 사이즈의 캠핑카는 이게 필요합니다. 30A가 필요하고, 요건 이제 일반적 110V 15A짜리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간단한 되게 조그만 미니 트레일러 같은 경우는 요걸 사용해도 되고요. 그래서 여기 이렇게 암페어별로 발전기, 차단기, 두꺼비집이라고 하죠. 이거를 올리면은 바로 사용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이쪽에는 지금 TV 케이블이 있어요. 그래서 이쪽 좀 안쪽으로 들어가, 지방 안으로 들어가면 거기는 뭐 위성 TV나 뭐 이런 것도 다 이렇게 신호가 안 잡히기 때문에 이쪽에서 별도로 따로 이렇게 케이블이 있어요. TV 케이블이 있으면 여기에 이 선을 연결을 해서 차 안에서 TV를 볼 수 있는 그런 TV 케이블도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수도는 여기서 이렇게 물을 연결을 해서 사용을 하면 되고요. 여기 이렇게 있는 게 배수입니다. 여기 뚜껑을 따서 저희 카라반에 있는 그 오수 배관을 이쪽으로 연결을 하면 트레일러 안에서도 사용한 물을 바로 이렇게 바로 배수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이쪽은 보니까 스팟들이 다 크거든요. 여기는 그 캠핑카 중에서도 좀 길고 큰 관광버스 같은 그런 큰 클래스 A 같은
캠핑카를 사용하시는 분한테 임대를 해주는 장소인 것 같아요. 50암페어도 이렇게 설치가 되어 있는 걸 봐서는 그런 것 같습니다. 여기는 보니까 약간 그 무대가 만들어져 있어요. 그래갖고 뭐 단체 손님들이 오거나 무슨 행사 같은 거 있을 때 여기서 뭐 장기자랑 같은 것도 하고 그러는 것 같습니다. 나무가 되게 웅장한데 웅장함 그 바로 밑에 단상이 이렇게 딱 설치가 되어 있어요. 이렇게 저희 같이 애들이랑 같이 캠핑을 하면 제일 불편한 게 이런 놀이시설, 캠핑장에 가서도 할 게 없는 그런 단점이 있는데, 이런 코아나 이런 좀 브랜드가 있는 캠핑장은 확실히 시설이 잘 이렇게 꾸며져 있어서 할 게 많은 것 같아요. 놀이터도 두 개나 있고, 그리고 공도 이렇게 뭐 배구 같은 것도 하고 농구도 할 수 있는 그런 시설도 있고. 근데 여기 보니까 그 광물 있잖아요. 뭐 이렇게 모래에서 뭐 자수정이나 뭐 이런 수정 같은 거를 이렇게 찾아내는 광물 마이닝 체험도 할 수 있는 시설이 되어 있어요. 그래갖고 여름이나 이럴 때는 그 흐르는 물 이렇게 들어가갖고 거기서 모래판 접시에 이렇게 뭐 금 발견하듯이 그렇게 체험할 수 있는 시설도 이렇게 갖고 있어서 정말 할 수 있는 게 많은 것 같습니다. 여기는. 그리고 이쪽 이 메인 오피스에서는 뭐 자전거도 빌려주고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공원 내에서, 이 캠핑장 내에서 자전거 같은 것도 탈 수 있고 좋은 것 같습니다. 이쪽에서 지금 광물 체험 같은 걸 하는 것 같아요. 그 저게 물이 흐르면 거기서 이렇게 모래 접시에 모래를 이렇게 헹궈내면서 여기 설명이 되어 있네요. 점스톤이랑 포실, 여기 그 뭐라 그러지? 화석, 네, 화석 같은 것도 있나 봐요. 옆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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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옆으로. 아이, 잘한다.